미국 시장이 어쨌든 큰 폭의 하락을 해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 함께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시는 발걸음 걸음마다 굉장히 또 무거운 걸음이 네. 보여서 굉장히 또 밤새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밤잠을 설쳤고요. 아니, 미국 시장을 사실 네. 장우석 본부장님이 책임지는 건 아닌데 네. 너무 어깨가 무거우세요. 저한테 메일이나 그러세요? 문자나 연락이 많이 엄청 옵니다. 많이 오고 질문이 대부분 똑같아요. 네. 언제쯤 이 하락이 멈출지에 대한 그걸 질문인데요. 그걸 알면 신이죠. 그걸 알 수가 없죠. 네. 그렇지만 이제 약간 이제 뭔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쵸?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시는 거고요. 네. 저도 이제 성실껏 답변 드립니다만 좀 참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네. 이제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나왔던 월가의 가장 중복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wait a month라고 해서 한 달 정도 한 달만 기다려라, 한 달만 기다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많은 분들이 보면 아유 그 지겨운 얘기를 이렇게 하시겠지만 내누라 하는 전문가 분들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너무나 비이성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한 달 정도가 지나야지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하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천천히 시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그리고 오늘 화요일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요.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미국 주식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푸른별님이 아무리 금리나 양적 완화 하더라도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하락장은 멈출 수 없는 거 아닐까 하는데,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지금 엄청 빨리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완전 코로나 백신은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좀 유효한 그런 관련된 약품 지금 승인 굉장히 빨리 당기고 네,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요. 덧붙이자면 메르스 백신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쵸? 없기 때문에 이게 굳이 꼭 백신이 나와야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첫 번째 내성이 좀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백신이 나오면 좋겠죠. 그쵸.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건 없다. 과거에 신종 플루는 있었죠. 타이플루라는 약이 네. 있었는데 난리 났었죠. 예, 진짜 네. 사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들이 이제 신종 플루 걸려서 그걸 먹였는데 정말요? 예, 그렇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약이 딱 나오지 않으면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감기 예전에 신종플루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난리였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보면은 신종플루를 걸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네. 그 타미플루를 처방받아서 먹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 질병 중에 하나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알려드림 이 시간을 통해서는요, 오늘 꿀팁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이죠? 오늘 한 시간짜리 세미나 양인데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예, 많은 분들이 주식만 투자하기 좀 뭐하기 때문에 그쵸. 최근 들어서 채권을 투자하자는 어떤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채권 투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물론 ETF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건 8대 2, 주식이 8, 채권이 어떤 건 6대 4, 뭐 3대 7, 뭐 4대 6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 ETF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너무 좋죠. 예, 마침 그 ETF가 있습니다. 있어갖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제가 이제 불량락이 아니면 소개 안 하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한 데서 운영하는 네네. 거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 여도원 앵커께서도 어느 성향이 들어가는지 한번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AOA는요. 걸그룹 이름 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AOA인데 어그레시브한 거죠.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하신 분들. 예, 그다음에 AOR이 그로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적극적인 투자자분들, AOM이 모더레, 그러니까 중립적인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AOK가 컨설베이티브라고 해서 이건 약간 보수인데 제가 보수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 뭐랄까요?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 회피자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것들이 어떤 주식과 채권의 어떤 비율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AOA가 이거 걸그룹 이름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AOA가 주식이 8, 채권이 2입니다. 8대 1 이미 분산이 돼 있어요. AOR이 주식이 6, 채권이 4로 또 분산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 AOM이 주식이 4, 거꾸로 채권이 6으로 들어가 있고요. AOK가 가장 보수적입니다. 주식이 3, 채권이 7인데 보시게 되면 스파이가 물론 어제 거 빼고요. 네. 10.64% 한 달 동안 빠졌는데 네. 채권을 20%만 늦게 되면 7.94를 많이 주는 거죠. 하락이. AOR은 더 줄고요. AOM은 2.65. AOK는 1.28로 거의 빠진 게 없죠. 이 정도로 분산했을 경우에 수익이 상당히 좀 하락이 좀 경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실 근데 하나만 이렇게 딱 꼽지 않고 저는 사실 너무 공격적인 것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런 AOR이나 AOM을 좀 반반 살 것 같아요. 하나 더 제가 불량락이 얼른 분별해갖고 어정쩡한 거 하나 더 만들어자 해서 말씀 드려볼게요. 어차피 여기 없으니까 어쨌거나 5대5?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도은행께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좀 지향한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이제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막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엄청 급등하는 종목을 많이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재밌어 했어요. 사이버머니처럼. 근데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드니까 그런 게 다 부질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금씩 더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단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이런 움직임, 스파이어 대비해서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를 영문 글로벌 S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문 글로벌 영문 G? 글로벌 G를 같이 열어보면요. 0611, 611번 화면에서 보시면 딱 되거든요. 0611. 제가 딱 화면을 딱 띄워주시면 제가 처음부터 이 화면에 떴을 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맨 밑에 쪽에 보시면 이 빈 공란이 있는데 여기다가 SPY를 치시면 되겠죠. 일단 S&P 500을 추정하는 거니까 스파이를 딱 치시면 딱 생기지 않습니까? 차트 하나 생기고 생겼죠. 생겼고 아래쪽에다가 클릭하시고 또 공란 생기면 여기다가 이제 아까 AOA 뭐 AOA 한번 넣어볼까요? AOA를 넣어보면 AOA 차트가 겹치는군요. 영문으로 AOA를 치게 되면 엔터 딱 치면 이제 아래 이렇게 되거든요. 아예 이렇게 겹쳐지게는 안 되나요? 이것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분할로 비교해서 보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 차트에서 보시면 사실 비교 차트가 있어요. 네, 비교 차트. 이것도 보시면 이건 완벽하게 겹쳐지는 거거든요. 예, 한번 볼게요. 이런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비교해서 보시는 거예요? 네, 한 눈에 딱 이렇게 겹쳐서. 여기다가 AOA를 이것도 같이 이것도 0611인가요? 이것도 0611. 아, 이것도 아니네. 왜 안 되죠?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찾아서 하고. 아, 이거 왜냐면 이게 비교 멀티 둘 중 하나인데요.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두 개를 보시면서 S&P 500보다 어떤 것들이 많이 덜 빠지는지 혹은 더 빠지는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권을 조금만 섞어도 하락이 덜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움직임에 무섭다라는 분들은 채권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막에 넣는 것보다는 내 성향에 따라서 얼마나 늘지를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가장 그 공격적인 AO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OA. AOA 보시게 되면 채권이 20%고요. 주식이 80%로 굉장히 공격적인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럼 이게 다냐? 이 주식 안에서도 상당히 분산이 잘 돼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게 37%고요. 선진국 지수가 30%, 이머징 마켓이 8%, S&P 500 중에서 중소형지 5%로 나름 또 분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주식만 봐도 S&P 500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건데 제가 보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워낙 스파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아, 채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가장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투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로는 AOA. 그러니까 지금 주식 중에서도 보면은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장, 이머징 마켓도 이렇게 조금씩 같이 담아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OR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적극적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6대4. 네, 이건 이제 그로스라고 적극적인 투자를 보는 건데 주식이 6이고 채권이 4죠. 근데 이것도 역시 S&P 500이 28%, 선진국의 22%, 이머징 마켓이 7%, S&P 500 중소형주의 3%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채권의 35%, 글로벌 채권이 5%로 너무나 잘 돼 있죠. 분산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도 분산이 돼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투자하시면 별로 어려운 점이 없는데요. AOR. AOR이죠. AOR인데 어제 장에서 한 3%? 지수가 어제 얼마 빠졌습니까? 8%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 보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지금부터는 주식만 했지만 채권을 좀 놓고 싶은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딱 월가에서 보는 표준이 바로 이거 6대4거든요. 많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 하락보다는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소 이제 중립적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AOM 같은 경우에는 4대6 채권 비율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죠. 이제 미국 분들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경향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중립입니까? 제가 보기 중립이 아닌 것 같은데 6대4면 거의 약간 위험 회피적 그렇죠. 아닌가요? 위험 회피인데 여기서는 지금 월가에서는 중립으로 분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미국 사람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이 4고요. 채권이 6인데
정말 채권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채권이 51%고요. 네. 글로벌 채권이 9%로 자기 나라 채권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 18%고요. 선진국이 14%, 이머징 마켓이 4%, S&P 500 중소형주가 4%로 상당히 중소형주를 가져가자고 하는 그런 의욕이 강한 것 같고요. 제가 네. 보면은 역시 또 선진국, 이머징 마켓까지 분산한 것들이 특징인데 이거는 보게 되면 시장 빠진 거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만약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장이 또 반등하면서 많이 올라갈 때 장우성한테 내가 2억을 들어갔고 A형이 네. 들어갖고 내가 남들 막 10% 먹을 때 나는 못 먹는다 말씀하시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건,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식 못하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하락장이 네. 왔을 때 유용한 ETF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이 ETF들의 운용 비용이 0.25%로 굉장히 쌉니다. 운용 보수가 예, 저렴하다.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돈이 별로 나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정말 성향이 좀 약간 좀 장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보다는 지키는 거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ETF에 대한 지식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험을 정말 많이 회피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채권 비율이 7 그리고 주식 비중이 3인 ETF인데 요거는 네. AOK. 네. 이거는 AOK는 월가에서도 이렇게 얘기만 하지 실제 실천에 투자하는... 옮기지 않고 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거죠. 사실 뭐 이게 여러분들 거꾸로 시장이 10% 올라갈 때 1%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막 난리치고 있는데 자기는 재미가 없는 거라서 이게 특별히 안 한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최소한 주식이 4까지는 주식이 네. 4, 채권 6까지는 하지만 3대 7까지는 거의 안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AOK도 역시 미국 채권이 60%고요. 글로벌 채권이 10%고 다음에 주식 쪽도 보게 되면 S&P 500이 14%, 선진국이 10%, 이머징 마켓이 3%고 S&P 500 중소형주가 3%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보시면서 보게 되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별로 분산이 돼 있잖아요. 네. 제가 미국 주식 하자는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많은 분이 너무 한국에만 몰려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만약에 한 절반 정도 들어가 있으면 절반 정도는 뭐 미국이 될지 일본이 될지 중국이 될지 좀 분산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걸 신청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ETF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이머징 마켓 중에서 이머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중국 시장 쪽에 요새 하도 많이 네.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관련해서도 이런 이머징이나 선진국 요 안에 사실 다양한 국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ETF를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막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장에서는 마지막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AOK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크게 재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오래 가지고 가려면은 뭐 AOR, AOM 예. 정도? AOR 네, 요 정도를 좀 모아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참고적으로 이한희 교수님 안 계시지만 네. 이한희 교수님은 AOA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AOA 적극적이시군요. 예, 그래서 AOA를 해서 8대2로 분산해서 네. 몸소 실천에 옮기시고 계시는데 일단 AOA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너무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아, 일단은 AOK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셨지만 AOR이나 AOM이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한 달 뒤에 가서 장이 엄청 올랐는데 이걸 내가 듣지 않았으면 안 했을 텐데 너 말 들어갖고 이거 남들 먹을 때 못 먹었다 하실까 봐 네. 어디까지 하락 때 유용한 ETF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잘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들으시면서 항상 저한테 마지막 질문하신 거 있거든요. 뭐죠? AOA, AOR, AOM, AOK를 외우고 싶다. 외운다고요? 외우고 싶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산을 해갖고 어떻게 외우죠? 예전에 무슨 뭐 다사례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였죠 그때?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아무리 해도 AOA, AO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연상되기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외우지? 이거를 어디 붙여놓으시고 그래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쉽게 그럼 그죠. 8대2는 AOA였더라. 그래서 뭐 3대7은 AOK였더라.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연상을 아무리 해도 이게 외울 만한 딱히 단어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이거 네. 사실 그리고 굳이 이걸 외울 필요가 있나 싶은 게 요거 네. 이제 다 영문 글로벌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나오죠. 나오는데 관련해서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건죠. S&P 500을 추정하는 스파이, 다우를 추정하는 건 다이아 이런 식으로 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거 4개밖에 안 되니까 조그맣게 네. 잘라갖고 요 캡처하세요. 예,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블랙락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튼튼한 ETF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알겠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어제 여러 가지 보도, 그러니까 월가, 월스트리트 뭐 관련된 뭐 전화도 그렇고 CNBC도 그렇고 다양한 보도가 있었는데 뭐 레이 달리오도 트윗을 통해서 뭐 기회 속에서 위기 속에서 기회 뭐 이런 관련된 멘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 뭐 워낙에 우리가 이렇게 흔한
폭락장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명언이긴 한데 어제 본부장님께서 시장 하락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시장 앞에서는 좀 겸손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게 방송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만 저 역시도 너무 상승장에 약간의 좀 그걸 등에 업고 예, 심취해서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좋은 쪽만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시장은 역시 무섭구나라는 말씀이 좀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시장 앞에서 반드시 겸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에서 다시 한번 이런 또 ETF를 보면서 내가 너무 잘나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숙연해졌는데요. 시장 앞에서 역시 겸손한 게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하락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지나야지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섣불리 매수에 동참하지 말라는 말씀을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U자냐 V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뭐 V자면 어떻고 U자면 어떻습니까? 일단 어쨌든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두 가지를 모두 챙겨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고주알 이 시간 관련된 ETF 네 가지 꼭 챙겨두시고요.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